네, 유치권 가볼게요. 자, 328조 제대로 이해되셨죠? 점유상실 본권 유치권 소멸 있었죠? 326조 봅시다. 제목이 피담보 채권의 무슨 시효? 소멸시가 나왔네. 소멸시가 나오면 2편 물권, 3편 채권이죠. 여기다가 이제 무슨 시효를 붙여놓으면 소멸시효. 채권은 대상이 다 되고 물권은 물권 중 무슨 물권? 용익 물권만 됩니다. 용익 물권이 뭐죠? 지전만 대상이 됩니다. 연습해 놓으셔야 돼. 소멸시가 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 돼. 이게 2편 물권 다 걸리지 않고 뭐야? 용익 물권 손으로 펴. 손으로 점, 소, 지, 지, 전, 유, 질, 저. 걸리는 건 이거. 이 걸린다고. 이게 아니고. 이거. 지, 지, 전. 안 걸리는 건 뭐야? 이게 아니고. 이거. 점, 소, 유, 질, 저. 그러면, 채권은, 네? 채권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물권에 담보 물권 있지? 무슨 물권? 담보 물권. 채권인데 이 편에 담보 물권이 와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3편 채권에 이 편에 무슨 물권? 담보 물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3편의 채권이 담보 물권 없는 그냥 순수한 채권일 수도 있고 3편 채권이 뭐야? 2편에 담보 물권이 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센터 3편의 채권이 있는데 에? 안 주면 나 뭐 할 걸래? 나 유치할 권리를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전당포 가면 전당포도 채권이 있죠. 그래서 동산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당포 갈 때는 빈손 가면 돈 안 빌려줘. 동산을 가져서 담보로 집어넣는 거 있죠? 그 돈 빌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은행도 뭐가 있어서? 자, 저당권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질전 소속이 어디야? 2편 물권에 무슨 물권? 담보 물권.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물건? 담보. 이건 채권 아니에요. 예? 그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 그 뭐라 그런다? 유담보 채권. 담보가 없으면 무담보 채권. 그러니까 채권법이 있는데 이 편에 담보 물건이 와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담보 물권이 있으면 뭐고 있다 유 있다는 얘기지. 유 담보 채권. 담보 물권이 하나도 없네. 순수한 채권이지. 없다 무 담보 채권. 그래서 유 담보 채권을 법용어로 고친 말이 이렇게 부르고 이쪽은 일반 채권으로 부른다. 무슨 채권? 그래서 유담보 채권은 유질저가 붙어 있으면 유담보 채권이고 유질저가 없으면 무담보 채권이라 한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유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응? 이다야. 무담보 채권도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 유담보 채권도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유담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사라지지. 혼자 죽나 데리고 죽나? 누구를? 담보 물권을 같이 데리고 죽겠지.
그걸 부정성이라고 하래요. 유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뭐하면 소멸하면 종된 담보 물건 유질저도 뭐에 따라 죽죠. 무슨 성? 부정성. 그러나 주된 채권이 살아 있는데 종된 담보 물건이 독립해서 소멸시효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채권이 살아 있는데 종된 것이 따라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담보 물건 이 자체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셨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카센터 수리비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유치권도 뭐한다? 따라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드디어 본문 읽는 거야. 자, 무슨 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역량을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역량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란 말 있죠. 유치권 행사가 뭐예요?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 유치권 행사야. 지금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는 현재 점유 계속하는 게 유치권 행사야. 즉 점유권 행사가 유치권 행사야. 그럼 무슨 행사는 아니다? 쓰지마, 쓰지마.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야. 자, 손가락 3개 펴보세요.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점유권입니다. 다시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점유권이야. 그럼 유치권 행사 어떻게 하는 거야? 유치라는 것은 점유 계속이지. 그럼 점유가 계속되면 뭐가? 유치권 돌아가지. 근데 채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손가락을 두 개 돌린 적은 있어도 세 개 돌린 적 없어. 그러니까 점유가 돌면 유치권 도는 거지 채권 행사가 아님.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현재 계속 진행 중. 그런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향을 미칠까? 네? 중단시켜야지. 그죠? 자, 115페이지 펴세요. 박스 된 곳이 어떻게 돼 있어? 박스 신데. 168조 동산사유 있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죠? 카센터 주인이 그 168조를 별도로 던져야지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그거 행사하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거 있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유치권 행사일 뿐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잖아.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는 뜻이야. 조문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응용해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유치권 행사는 점유 계속하는 것 뿐이지 무슨 행사가 아니다. 채권 행사가 아님.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만다 진행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카센터 수리비 채권이 있고 현재 자동차를 갖고 있지. 자동차 갖고 있는 것은 뭐야? 유치권 행사이지. 위에는 채권 행사가 아니니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지.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막아? 168조를 별도로 던져야지 중단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응용해 봅시다. 가비, 매매 계약을 했어.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 있어. 이 사람 대금 채권이 있어요. 무슨 채권이요? 근데 을이 지가 뭘 주지 않으면서 잔금을 주지 않으면서 달라고 청구권 날라고 써. 달라고. 그럼 가요 뭐요? 너 못 줘. 무슨 권? 항변권 행사하는 거죠? 그 항변권 행사는 뭐지? 항변권은 저쪽에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뭐야? 너 못 줘. 그 이야기지. 무슨 행사가 아니다. 대금 채권 행사가 아니다. 그럼 똑같아. 갑이 에? 채권이 있어서 무슨 권 행사한다? 유치권 행사가 뭐야? 점유 계속 인도 노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에서 달라는 거, 지껏 뭐 하는 거, 물건 뭐 하는 거, 반하는 요구할 때 못 줘. 이건 무슨 권 행사야? 달라는 거 못 주겠다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지. 우리는 무슨 행사가 아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막고 싶으면 별도로 168조 던질 것. 자, 여기 항변권 행사는 이쪽에 달라는 거 뭐야? 못 주겠다는 얘기지. 우리는 무슨 권 행사 아니다. 그러면 항변권 행사는 동시에 이 항변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똑같다고.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고 항변권은 채권. 똑같은 건지 한번 가볼게요. 항변권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178페이지 네, 밑에 박스 제일 밑에 소멸시 나왔네. 자, 소멸시 나오면 뭐부터 기억해야 돼요? 3편 채권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 2편 물건 다 걸리는 게 뭐야? 용인 물건 걸리죠. 자, 박스 들어가 읽어봅시다. 무슨 거는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는 달라는 거 못 주겠다는 얘기지 자신의 채권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유치권 행사도 달라는 거 못 주겠다는 얘기지 자신의 무슨 권 행사가 아니다. 채권 행사가 아니라고. 그럼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는 뭐 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 그러면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고 3편 채권이고 유치권은, 그러니까 항변권은 주인 바뀌면 새 주인에게 항변할 수 없어. 온리 관계니까.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올이니까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 뭐요? 항변할 수 있죠. 되세요? 그러면 조문 읽다 보면 자꾸 그런 말 나오지. 네? 그냥 미친다가 아니고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명령을 뭐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총칙에 이런 말이 있어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 즉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갑이 사망했지. 그 사망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돼?
의사표시는 사, 죽는 거야, 생, 살아있는 거야? 응? 영향을 미치면 죽을 거 아니야. 이게 죽으면 영향 미치면 저거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향을 뭐야? 그러면 죽은 건 죽은 거고 의사표시는 별개의 것이니까 의사표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가 거기다 뭐 하면? 승낙하면 계약이 뭐야? 이루어져. 그 사람 없잖아. 사망하면 포괄 승계인이 남아서 연결하면 되고 행의 능력을 상실하면 법정 대리 나와서 연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총칙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뭐한 후? 발언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 상실에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또 물권법에서 하나 있었어. 뭐 있었어? 물권법.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습득자는 뺏은 건 아니니까 설령 204조는 못 던져도 213조 던졌잖아. 그러니까 204조가 213조의 영향을 미치지 않단 말이야. 사기도 침탈 아니니까 204조 못 던져도 220조 던지잖아. 도둑한테는 둘 다. 심지어 도둑완이 도둑투한테 200서 던질 수 있잖아. 몇 조는 못 던져도.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수와 본권에 기인한 수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있었죠? 지금 한 거 이거.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니까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 357조 프린트물 근저당 나와요.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확정을 장내 보려 설정할 수 있죠. 이 경우 뭐 될 때까지? 확정 기준 이전에서는 주된 채무가 소멸했다, 주된 채무가 이전했다, 근데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주된 채무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된 저당권은 살았다 죽어 있다 살아 있단 말이야. 주된 채무가 이전했는데 같이 안 붙어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주된 채무가 소멸해도 밑에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의 있는 전대한 경우 있지. 갑이 을에 전대 알았다 동의해 줄게. 동의 있는 전대를 했어요. 갑을 임대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않아. 그러면 을은 병하고 놀면 되고 갑은 누구랑? 병한테 전대해도 갑을 관계는 그대로 뭐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단 말이야. 그죠? 자, 이것을 응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한다? 응용. 자, 적법성 안에 들어가면 강행법규가 있어.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단속규정에 위반된 경우, 응? 사법상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요? 위반되면, 위반된 자는 뭐 받아도, 처벌받아도, 처벌받은 자가 맺은 계약에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뜻. 자, 단독 회의 표시가 있습니다. 표의자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응? 표의자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않아요. 아, 지가 진이 아닌 건 지가 한 거고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야? 유효하다고. 지가 농담을 했다 할지라도 저쪽은 진단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다?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것도 시험 문제 내더라고. 진연습 표시는 원칙 무효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야지. 근데 그런 걸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을 못하니까 9월달 가서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본을 자꾸 뭐라고 다져놔야지 9월달 가서 기본적인 문제 딱딱 걸려내면 두 개가 남을 거야. 그거 가지고 점수 올리는 거야. 그때부터 세 개가 안 걸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자, 하나 더.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어. 복대리는 뭐가 떠올라? 그렇죠. 변변변이지. 변호사가 누구 이름으로 복대리 선임했죠.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어. 대리인 대리권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대리인 대리권은 소멸에 그대로 존속해. 존속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시험장 가서는 왜 그래? 그래서 또 하나 있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해제는 원상회복 청구 들어가지. 그 원상회복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원상회복은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야. 선택 들어가는 거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답은 맞춰놓고. 원상회복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원상회복은 원상회복이고 그건 그거니까 원상회복은 기본이고 별도로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 그래 모를 때 그냥 물어가자. 모를 때 응? 아닐 때도 있겠지 그죠? 근데 조문상에서는 무슨 상에서는 법 조문상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답니다. 아시겠어요? 해석상은 영향을 미친다 할 수도 있어. 좋다. 에이 모를 때는 뭐라고 하자. 그래서 가끔 예외가 나타날 때는 뭐야 틀려주고 깜짝 놀라면 돼. 조문상은 뭐다? 그러니까 가서 법전을 찾아봐.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조문들 다 찾아가지고 다 시험거리 내려 전부 다 있는 것들이 영향을 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시험 문제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26조 이해됐어요? 그 문제 유치권은 그 하나 두 개 세 개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시험장. 아는 건 제대로 알고 모르는 건 뭐야 아예 모르고 딱 그렇게 결정하란 말이야. 아, 근데 유치권 이것만 있은 거 아니었잖아. 아까 213조 14조 주장하지 않고 204, 205, 206조 있었잖아요.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6조 무슨 권 들어가요?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이라고 하지요. 그럼 아까도 있습니다만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야. 부동산 담보 뭐라고요? 그러면 대출을 일으키면 갑하고 뭐요? 대출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무슨 대처를 하는 거예요? 소비 대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제 뭘 갖고 채권이 있고 을은 채무 이렇게만 빌려주면 그냥 우리가 신용 대출 이렇게 하겠지. 근데 채권자는 가서 담보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다음날 친구를 데려와가지고요 얘가 얘를 담보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을 담보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응? 있죠. 그게 인적 담보. 그게 보증 쓰는 거. 뭐 쓰는 거? 보증 붙이는 게 인적 담보야. 그러면 채무자 일반 재산 플러스 보증인의 일반 재산 합산하면 채권자는 얘가 못 갚으면 누구한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증 쓸 때는 그 보증인이 직장이 튼튼해야지 세워줍니다. 그냥 노는 사람 뭐야? 안 해줘. 왜? 튼튼한 뭐가 있어야지. 직장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직장이 없으면 그냥 튀면 돼. 튀어서 어디가 있으면 돼. 산에 가든 어디 가든 여기에 가든 그건 자유죠. 못 잡아. 근데 직장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적 담보가 뭐예요? 보증 붙이는 경우. 근데 인적 담보도 보증인이 직장에 튼튼했다거나 잘릴 수도 있잖아. 또는 보증 재산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 근데 인적 담보도 뭐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확실한 게 뭐냐면 물적 담보야. 부동산 가치는 웬만하면 값이 올라가지 잘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담보 받을 때는 인적 담보보다는 뭐야? 물적 담보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 이걸 저당권으로만 고쳐라 그런 얘기야. 담보를 뭐로요? 저당권 고치면 그럼 저당권 이쪽은 무슨 자가 되고요? 받은 자가 되고 이쪽은 저당권을 뭐야? 제공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받은 자를 뭐라고 치면 되는 거야? 저당권자. 이쪽은 저당권 설정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은 자는 두 개 누구 있어요? 갑이 받겠지. 누가? 채권자가 저당권을 받겠지. 근데 담보 제공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는 게 보통인데 혹시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 이제 혹시 제3자가 대신 담보를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보통이고 제공자는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일 수도 있죠. 근데 점유는 이쪽에서 해요. 이쪽은 점유를 안 한다고. 시작되는 말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무슨 권자는? 여기서 시작했죠? 저당권자는 그 다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여기 점유를 이쪽 안에 뭐 하지 않고 이거 점유를 뭐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몇 조요? 356조. 그럼 저당권 대상은 타인의 부동산이지. 네? 그럼 저당권 물건이지. 물건 대상은 물건이지. 근데 아까 물건 아닌 권리도 저당권에 아까 목적이 된다고 아까 본 적 있었지. 그래서 아까 지상권, 전세권, 권리도 저당권 목적이 됐었지. 근데 아까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상권은 타인 토지, 지역권은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 그래서 자기 토지 편익 때문에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뭐만 있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아까 320조는 유치할 권리밖에 없지. 그럼 유치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점유는 하지. 나를 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유치할 권리 있으니까 점유는 하잖아.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320조에. 저당권은 시작되는 전문에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고. 있어.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 담보 물권자들은요 다 경매권이 있어. 근데 저당권은 경매하는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하고 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하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 쓰지 마. 또 모른다고 쓰지 말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는 있어도 뭔 없다? 우선 면제는 없어. 근데 저당권은 경매도 있고 뭐도 있다? 우선 면제권이 있으면 물상 대위가 쭉쭉쭉쭉 연결되잖아. 반대야, 유치권은 점유는 해도 우선 면제가 없고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지만 우선 면제는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저당권자 뭐라 하지 않아?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설정자가 이 토지를 임대를 해. 응? 그럼 뭐가 나와? 차임이 나와. 이때 이 토지를 원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과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과실. 과실은 설정자가 가져가요,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거야. 설정자. 그럼 저당권의 주인공은 저당권자야, 저당권 설정자야? 설정자. 손. 다시 물어볼게. 주인공이 누구야? 저당권자. 다 권자들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시작되는 말이 전부 다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먼저 있는 게 아니야. 점유하다가 채권이 있어서 안 주면 유치할 권리가 생겼을 때 유치권자가 되는 거야.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자 시작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 원칙적으로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응? 안 미치잖아. 왜? 뭘 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받아 이거는? 주인공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여기는 원칙적으로 안 미친단 말이야. 점유를 누가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뭐라 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응? 저당권 실행해야 돼. 저당권 실행하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는 것보다 혹시 이 부동산에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월세 같은 거 있잖아. 그때는 이때는 미쳐도 관계가 없었겠다. 그러니까 저당 부동산 뭐요? 압류 후에는 미쳐도 좋지만 압류 전에는 미칠 필요가 없다. 그 밑에 박스 돼 있잖아. 그래서 며칠 359조 과실한 효력, 저당권 효력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저당권자,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 나오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그럼 틀려.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그렇게 연습하세요. 아니,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채무자 또는 제3자 그러면 맞는데 채무자 그러면 틀렸단 말이야. 두 가지를 얘기란 말이야. 채무자 또는 뭐야? 제3자.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되잖아.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하는 과실에 뭐한다? 미친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 뭐까지는? 전까지는 미치지 않고 압류 후부터 미쳐도 좋다는 얘기야. 왜 압류 전에는 안 미치는 거야? 이쪽이 점유를 안 하고 여기가 점유하니까. 나왔죠? 다음에 370조에 214조 있지? 몇 조가 없어? 213조가 왜 없어?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없지요. 네? 뭐는 있어도? 저당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어도. 자, 이 토지에 등기부가 있다. 여기에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저당권 효력은 이 일필지 전부에 미친다. 맞다 틀리다? 설정했으니까. 근데 설정 후 여기다가 설정자가 나무를 심었어요. 누가? 우리.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때는 부합을 말씀하면 안 돼요. 부합은 남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때 부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자기 토지에 심은 거 아니야. 부합이라면 할 필요가 없어. 이때는 종속이냐 독립이냐 찾으면 돼. 공시를 안 했잖아. 그럼 무슨 정착물이야? 그럼 종속 정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되면 토지 플러스 뭐까지? 수목까지 같이 취득한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독립이면 안 미쳐. 그때는 안 미치면 누구 거야? 에? 그냥 을 거야. 그러면 효력이 미치는데 자꾸 을이 자꾸 장난쳐. 자꾸 벌채를 하려고 그래. 에? 자꾸 벌채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쪽에서 뭐 하지 말아라. 벌채 중지 요구할 수 있어. 가능해요. 이건 214조를 준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중요한 건 뭐죠? 저당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라든지 하지 말아라. 일방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어코 나무를 전부 다 잘라서 병토지 전부 다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반출됐죠? 이 반출된 수목 있잖아. 이것을 반환을,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이 점유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 213조를 뭐 하지 않는다. 지금 뭐가 붙는 거죠? 저당권 기초로 해서 반환 요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조문에 없는 거야. 213조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뭐요? 예? 경고장 날려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네가 사고 쳤으니까 다시 이거 이렇게 원위치 해라. 네? 원위치 해. 그죠? 요구했는데 만약에 안 해? 그러면 다른 담보 갖고 와. 요구했는데 만약에 안 해? 그래? 그러면 기한 도래 전이라도, 즉시 뭐야? 기한 도래를 선언하는 거야. 예? 변제기 도래 선언해가지고 뭐야? 바로 뭐로 들어가? 경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비록 뭐는 없지만, 아니 이거 반은 없지만 네가 원위치 시켜라. 원위치 뭐 다른 나무 갖고 와라 라는 요구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밑에 그게 저당물 보충이란 말이야. 362조 있어요. 저당물 보충 요구권 있잖아요. 설정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재 뭐가 되면 감소가 된 때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뭐예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몇 조는 없지만, 나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네가 가서 원위치 시켜라. 저당물 보충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제목은 뭐야? 박스도 진짜 진하게 돼 있잖아. 아, 저당권 당연한 거고,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는다는 그 제목이야. 저당권자 뭐라 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과실이 안 미치죠? 또 저당물 반환 요구할 수 없잖아. 다만 반환할 수는 없지만 뭐야? 네가 가서 원치 시켜라. 어? 저당물 뭐야? 보충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설정자 잘못이 있을 때만 들어가요. 응?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360조의 피담보 채권 범위 있죠. 우선 변제 받을 범위를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원본 있죠? 다음, 이자 있죠? 위약금 있죠?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색깔 칠하세요.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색깔 칠했습니까? 땀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 색깔 칠하세요.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경과로 1년분의 저당권 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질문할게요.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한다. 네? 자, 그러면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1년분에 한한다. 같아요.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이나 같은 거야. 글자가 다르니까 다르다 보지 마시고요. 지연배상과 체불손배 몇 년분? 1년분이에요. 자, 지연이자 1년분은 밑에다 써볼게요. 채무자 밑에다가 설정자, 채무자 밑에다가 설정자 밑에다가 주장 X.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1년분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네, 후순위 권리자 용입니다. 즉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 갖고 있는 여러 사람이 줄 서 있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있을 때 하여튼 들어가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지연해져 몇 년분? 1년분만 받고 나가야 돼. 누구 용이다? 후순위 권리자 용. 따라서 채무자 설정자는 지연해져 1년분에 주장할 수가 없죠. 이런 걸 X마스크라고 하는 거야. X마스크 세 군데 있다. X마스크 세 군데 있어. 첫 번째 무권대리에서 누구? 망나니 아들 무권대리인. 무슨 권리 없어요? 책임력 밖에 없어요. 그 다음 몇 조? 360조 지연 이자 1년분 가지고 놀 때 누구? 채무자는 주장할 수 없다. 세 번째 특별법. 무슨 법? 특별법에서 1년 정했어. 누구 X마스크?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스크? 기억해 두세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6월 30일 날 끝났죠. 다음 달은 7월 달이죠. 이제 또 뭐 들어가야 돼요? 달문지풀이 들어가죠. 오실 때 준비물 일단 책 갖고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약집 갖고 오시고 민법전도 같이 갖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합니다.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몇 개 주제? 세 개. 그럼 세 개 주면 한 달에 몇 개지? 12개지. 네. 7월, 8월 끝나면 몇 개지? 14개. 그래서 24개 주제를 선정해서 그 24개는 하여튼 팍팍팍팍 뭐야? 하루에 볼 수 있도록 뭐 한다? 연습을 해야 돼. 그래 7, 8월 끝나고 나서 뭔가 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점차 올라야 될 거 아니야. 네. 강의는 강의 나가는데 제가 세 개의 주제는 선정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24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뭐 할 거다? 드릴 거야.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그 주제 따라서 계속 돌리는 거야. 하루 한 번씩은 봐야 돼. 그렇게 할 겁니다. 제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왜 24개만 해요? 그럼 4개씩 할까? 아, 너무 많으면 힘들어. 왜? 머리 한계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몇 주에 하나씩? 한 주에 3개씩. 아셨어요? 네. 자, 다음 주 올 때 꼭 갖고 오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